프리천, 용감한 형제 브레이브걸스의 아버지 저도 교회 다녀요. 요한이씨 코로나 1구로부터 승리하세요. 오늘의 양식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용감한 형제 과연 그는 누구인가? 역주행 신화 브레이브걸스의 아버지 브레이브걸스 롤린, 오가능, 인기가요, 더쇼, 쇼챔피언, 엠카운트다운, 뮤직뱅크 종교, 기독교 기독교 집안의 모태신앙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험난한 과거사를 가진 것과는 별개로 꽤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용감하게 돌아온 교회 오빠 편에 출연하여 자신의 신앙관에 관해 피력한 적도 있다. 롤린이 역주행한 후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감사의 글에도 아멘이라는 해시태그가 계속 들어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름 용감한 형제 강동철, 형 강흑철.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대표 메인 프로듀서. 출생 1979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어렸을 적에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라디오 스타에서 밝혀졌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활동했다고 하는데, 지명래 감독의 핑크빛 깡통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자 정말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다. 학력, 서랍을 고등학교 중퇴. 방황의 시간. 중2 때부터 부모님의 갈등과 아버지로 인해 방황의 길을 걷게 되었다.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큰 빛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으며, 그는 커다란 빛을 향해 제 이름은 강동철이요 하고, 약 100번 정도를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외쳤던 꿈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용감한 형제는 고등학생 때 정통파 조폭에 들어가서 활동했고 결국 17살에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수감당했으며 두달반 정도 살고 나와서 2년 6개월의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까지 계속되는 방황의 길. 21살쯤 업소에서 음악하는 친구가 노래를 들려줬는데 사이프러스 힐의 CD를 듣고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머리가 하얘지며 나도 음악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날부터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낙원상가를 찾아갔으며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2000년대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낸 작곡가 강동철의 음악. 2008년부터 세상에 알려진 이름 용감한 형제. 형과 함께 버텨온 가난한 음악가의 삶. 성공에 대한 압박과 과도한 스트레스, 비록 YG에 들어가 빅뱅 등 훌륭한 가수들과 작업을 했지만 생활은 어려웠고, 성공 앞에서 잃어버린 삶의 목표와 밀려오는 좌절감, 음악을 성취하려는 순간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 충동도 생기고 회의감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YG 엔터테인먼트를 나온 용감한 형제, 모든 것이 원점인 상태에서 작업실 소파에서 2시간 잠을 청했는데 눈을 감자마자, 발끝부터 전율이 천천히 머리까지 오더니 갑자기 지하 깊숙이 100m 까지 몸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감한 형제를 잡고 바로 눈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막이 터질 것 같고 무섭고 말이 안 나오고 은혜스럽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등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구나.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은혜스러운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모모 뭐, 모는 뭐, 하지 말라. 모모 뭐, 모를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른다. 크리스천 후배에게 생생한 꿈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꿈인 것 같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한 음악.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탄생. 용감한 형제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다. 독립후에도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어쩌다, 손담비의 미쳤어 등이 성공하며 트렌드 작곡가로 자리잡았다. 가요순이 탑10 중 다섯 곡이 용감한 형제이 곡.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 내가 다시는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용감한 형제에게 두 번씩이나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영감으로 좋은 노래를 만들어 최고의 작곡가 반열에 오른 용감한 형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이 감사, 용감한 형제의 그 후의 삶은 감사와 봉쇄의 삶으로 변했다. 실제로 용감한 형제의 곡으로 활동한 그룹들은 대부분 히트에 성공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손담비, 애프터스쿨, 시스타, 포미닛 AOA, 선미등 2015년 7월 AOA 차트 성공에 가장 큰 공로자로 평가받고 멤버들이 방송에서 인정도 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작곡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감한 형제 인터뷰 용감한 형제 브레이브 걸스 신곡 준비 중 즐거운 노래로 보답할 것.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가 역주행의 신화로 신드롬을 일으키는 가운데 팀을 만들고 이끌어온 용감한 형제가 팬들이 만들어주신 기적이고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기회라며 감사를 피했습니다. 아울러 쉽고 대중적인 음악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용감한 형제는 국민들과 팬들이 만들어주신 기회니까 앞으로 브레이브 걸스가 선보일 새 음악은 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브레이브 걸스는 2017년 3월 발표했던 롤린이 4년 만에 큰 인기를 얻으면서 현재 멜론, 지니 뮤직 등 국내 음악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 인기가요, 더쇼 1위까지 음악 방송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용감한 형제는 이 같은 역주행 현상에 대해 정말 짜릿한 경험이라면서도 이 모든 일은 팬들이 만들어주셨다며 감사를 피했다. 브레이브 걸스와 용감한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브레이브걸스는 2011년 데뷔했지만 원년 멤버들은 모두 팀을 떠났고 민영, 유정, 은지, 윤나등 현재 멤버는 이기 체제로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용감한 형제는 작년 8월 야심차게 발표했던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가 뚜렷한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낙심했다고 한다. 그는 기나긴 심사숙고 끝에 시티팝 장르에 만족할 만한 곡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운전만 해를 발표했는데 당시 음악방송이 잇따라 결방돼 홍보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돌이켰다. 브레이브걸스도 작년 운전만 해 이후 최근까지 해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용감한 형제도 작년에 참 생각이 많았다. 기대했던 운전만 해가 잘 되지 않아서 멤버들도 힘들어했고, 나도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라 팀 운영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많았었다고 설명했다. 용감한 형제는 빅뱅, 손담비, 애프터스쿨, 시스타, 포미닛, 유키스등의 히트곡을 프로듀싱하면서 위다세손 아이돌 히트 제조기 등으로 불렸다. 가요 관계자들은 히트곡 제조기 프로듀서도 자기가 직접 제작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가요계 속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용감한 형제는 브레이브 걸스 멤버들 모두 근성이 있고 착한 친구들이다. 언젠간 잘될 거란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지난해 아쉬움만 남겼던 운전만 해도 각종 음악 차트 5위권에 올라와 있다. 그는 앞으로 브레이브걸스의 음악은 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다. 브레이브걸스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성취는 국민들과 팬들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브레이브걸스가 대중적으로 상받고 있는 만큼 음악도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누구나 다 쉽게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퓨리션 튜브도 기도의 사람 용감한 형제님의 음악 작업과 신앙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